암치료 전략학교 유영석입니다. 그것은 요법이 현대화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법은 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암 미세 환경 개선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양대사 치료, 이거는 닥터 거슨이 제일 처음 붙인 얘기입니다. 조금 덜 와닿습니다. 이 미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암 미세 환경이. 미세 환경에 따라서 암의 성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미세 환경이 건강한 그런 곳에 암세포를 집어넣어도 암이 크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미세 환경이 좋지 않는 신체에 암을 집어넣으면 금방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관리를 하는데, 암 치료하는데,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이 미세 환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식이요법이 필요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걸 벌써 닥터 거스는 1940년, 50년대 때 간파를 하고 실제로 많은 환자를 고쳤습니다. 이 거슨 치료는 의사에 의해서 개발됐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치료입니다. 이 사진들이 제가 2002년도에 거슨 인스티튜트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 사진입니다. 사실은 집에 식구가 유방암이 상당히 늦게 발견이 돼서 수술 항암을 하고 재발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어서 거슨 요법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저도 같이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뭐 트레이닝을 필요하다 뭐 이래서 했습니다. 이 양반이 닥터 샬롯 거슨입니다. 닥터 거슨의 셋째 딸입니다. 지금까지 이 거슨 인스티튜트를 맡아서 잘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멕시코에 있는 이게 이제 병원 건물이고, 여기 두 의사는 멕시코 의사고 실제로 이제 환자들을 담당을 치료를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샬롯 거슨은 사실 뭐 의학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2002년도에 가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해봤더니만 이게 참 정말 좋은 치료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커피 관장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녹즙을 얘기하고 무염식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동료 의사들이 이 녀석이 실성했나 하는 그런 시각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불과 수주 전에 우리 이 거슨 연구회가 의사들이 주동이 되는 거슨 치료 연구회로 발족이 돼서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실성한 의사들이 이렇게 많으니 격세지감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암 치료에 희망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버리기 아까운 또 적극 활용해야 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